대상어종 및 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어종은 박음마입니다. 개인전 비번. 아, 그만해. 한 분께 드리겠습니다. 잡으면 무조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나올 것 같은데. 자, 요거 뒤로 한 번만 돌아봐 주십시오. 포인트 추첨하기 전에 아주 간단하니까 요거 다 나눠 주신 거 나눠 드릴 거 기억하시죠? 네. 고등어 몇 개 나눠 드릴 겁니다. 냉동 고등어. 자, 한 마리 끼워 볼게. 얼마나 간단한지. 지금 딱딱해서 그런데 요렇게 통과해서 나가면 이렇게 해 가지고 밖으로 파는 것이 나와야 되고. 요 반건이 한 다 들어가 있거든. 열 봉지에 꼬리에다가 요라면 미끼 다는 거 완성. 네. 꼬리에다가 오 야. 갈치 그거 생각난다. 누가 개발한 거냐 이건 또 진짜. 이게 원래 개발되어 있는 거 개발하신 거예요? 요리 합니다. 어. 자, 남녀군도 3차전 다금마리 낚시 시작부터 딱 3시간만 하겠습니다. 다금마리 낚시 출발하겠습니다. Let's go. 고등어 씨알도 딱 고 고르네. 쬐깐하네. 나는데 쓰구나. 참 채비 빨리해. 누가? 저요. 끝났어. 고등어 줄래 이제? 참 시원한 낚시 많이 잘 만들어내. 야, 이 돌에 이걸 열기가 힘들어. 소금 얼마나 넣을까 이거? 얼마 안 나올 것 같은데. 허, 대장간 같다 야. 이렇게 낚시를 잡으시려면. 자, 김씨 내일까지 저희 호미 8개 만들어줘야 돼요. 호미 8개? 밭도 없는 양반이. 아유. 너무 무시하지 말아요. 다해 해달라면 다 해줘. 이것도 입질이 확 가져가는 건가? 까딱까딱 하는가? 뭐 알아야지. 모자에 패치 떨어진 것 같아. 아, 이 재수인데. 형님, 돌도 못지않게 그냥 걸어봤거든요. 그러면 낚시 때 뺄라 하시지 말고 요거 앉으셔가지고 요로 잡고 그냥 바로 감으시면 돼. 아. 낚시 때를 내가 조금은 높여놓을 테니까. 아, 좀 높여줘. 예, 바로 감으시면 돼요. 아, 얼마나 던져요? 봉돌 달더라도 좀 흘러갈 수가 있으니 한 15m 정도? 10m, 15m 정도. 그 정도? 그러면 이제 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일단 거기 왔다 싶으면 소리 지르셔야 되고. 왔다로. 올까? 와야죠. 지금 너무 좀 와. 비 온다. 던져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1번 주전 준비됐습니까? 예, 준비됐어요. 자, 2번 주전 준비됐습니까? 아, 예. 3번 정규. 하! 6번 실패. 에이. 남녀분도 대물전쟁 3차전 다금발로 시작하겠습니다. 야, 정확히 던졌지, 15m. 어이. 왜 입질이 없지? 어이.
자, 이제 기다리면 돼. 자, 과연 용왕님은 누구에게 낚시왕 타이틀을 줄 것인가? 낙은발이 조금만 되지? 그럼요. 낙은발이 뭐 무게로 하나, 길이로 하나? 길이요. 에? 길이. 무게가 낫지 않나? 길이요, 길이. 길이? 길이야, 내가 불리한데. 아싸, 비 온다. 입질 왔다. 입질 왔다. 누가? 나. 경주입질, 경주입질. 입질이 왔다고? 거짓말이야. 어, 그러네. 어, 그러네. 오, 그 선배 진짜 대박이네. 그 선배 진짜 대박이네. 어, 입질, 입질, 입질. 어, 입질, 입질. 진짜, 진짜 왔어? 경규 미쳤네. 물어, 물어! 야, 경규 형 남녀군들이랑 잘 맞네. 어, 이봐, 이봐, 울렁울렁하잖아. 에? 에? 나밖에 흥분 안 하네. 아이, 모르겠다. 밤에 안 보이겠는데? 와, 비가. 어우, 비 많이 온다. 우비 입어야겠다. 저도 우비 하나만 주세요. 우비 있어요? 네. 와, 내리자마자 입질해요. 에? 내리자마자 봐요, 치는 거 봐. 피디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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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막 움직여 막. 오, 이 뭐야 얘? 미쳐버리겠네. 왜? 내리자마자 때려버리고 있어요. 아, 나도 그렇다니까 지금. 재밌는데? 재밌는데? 오, 뜯는다, 뜯는다. 야, 입질한다. 야, 입질해줘봐. 야, 입질해줘봐. 형님, 입질했다고? 어. 아니, 근데 뭐 이렇게 확 하는 게 아니고 뭐가 깝죽됐어. 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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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다. 건들래요? 어. 다른 게 건든, 다른 게 건든다니까? 아니, 아니, 진짜 건드려. 전부 다 저런 톡톡거리면 있겠는데. 다 있어요, 다. 고도가 다시 던져봐야겠다. 이 입질이 왔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이, 밑바닥 걸렸잖아. 밑바닥. 에이. 어, 뺏겼다. 에, 고등어만 쏙 빠졌네. 먹었나봐요. 뭐가 먹는 거죠? 밤에 저런 거 뜯어먹는. 곰치 이런 게 먹는 건가? 아, 곰치. 와우, 저거 뭐야? 어우, 징그러. 고등어 한번 갈아줄까? 먹었어요? 갈아줄라고. 우와, 곰치다. 어? 진짜 곰치다. 다 아, 징그러워라. 뭐야? 곰치? 와, 어떻게 저렇게 먹냐. 아, 징그러. 아, 저 왜 저래? 저 달고 사네, 달고 살아 아주. 밥꿈치, 밥꿈치.
하나 누군가 하나 물겠는데? 야, 이걸 누군가 하나 물겠어. 당연 발이는 있습니다. 꼭 던져서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도전 화이팅! 화이팅! 닭은발이 한 마리만 나와봐라. 어떻게 생겼는지. 오씨. 아, 뭔 바람이 또 이렇게 불어 갑자기. 야, 이 태풍 오는 거 아니야? 비 오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어? 개빠이. 어, 입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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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한다. 입질한다. 어, 이봐 봐. 북한이라. 어, 밑에 툭툭 치는 게 느껴져, 느껴져, 느껴져. 어, 밑에 툭툭 치는 게 느껴져, 느껴져, 느껴져. 어, 느껴져, 느껴져. 밑에서 무는 게. 같이 해야 돼, 같이. 누구니까? 같이 해야 돼. 혼자 확 끌려간다. 야야야야야야야야! 발이야, 발이야. 왔다, 나도. 왔다, 나도. 너 왔다. 왔다. 어, 박은다. 수근형 100%다. 왔어. 최적. 아이, 저거 아이 뭐야? 작곡인가 봐. 닭고기? 에이. 닭은발이가 이렇게 올라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정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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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정규 있어! 정규 있어! 정규 있어! 에이! 아, 미끌리면 안 돼. 예라이 정갱인가 보다. 뭐야? 빠졌어! 예라이 정갱인가 보다. 뭐야? 빠졌어! 빠졌네, 올리다가. 아, 꼬리에다 껴야 되는 거 아니야? 닭은발이. 와, 이거 너무 아깝다. 와. 우와, 이거 봐. 잘라먹었어. 아, 이 수근이 네가 와가지고 뒤에서 장난치는 바람에. 와, 이거 봐봐. 자, 낚시 30분 남았습니다. 낚시 30분 남았습니다. 이거 불을 켜놓아서 안 무는 건 아니겠지? 어? 박포리트! 박포리트! 뭐야, 뭐야, 뭐야? 박포리트! 박포리트!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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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우와! 어? 박포리 히트야, 히트! 감는다, 감는다! 왔어, 왔어, 왔어! 우와! 박포리트! 뭐야? 딸려와, 딸려와. 우와!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뭐야? 뭔데? 닭은발이 아닌 것 같은데? 저 정도로 딸려오는 거야? 무슨 닭은발이야? 지치 같아, 지치. 뭐야, 뭐야? 아! 아, 미치겠네. 와, 고등어 봐봐. 빠졌다고? 진철이 형이 먹은 거 아니야? 왜 고등어를 드세요, 형? 배고프면 얘기를 하지. 과자 좀 드려요. 과자 안 드리니까 자꾸 고등어 잡으려고 그래. 와, 입질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놔둘 걸 더. 아이 참. 더 놔둬 있어야 되네 그냥. 저쪽에는 고기가 있는 모양이다. 에? 아, 들어가면 진짜 기가 막히겠다. 다금발이 한번 잡아보자. 어떻게 생겼나. 자, 낚시 3분 남았습니다. 낚시 3분 남았습니다. 내가 슬플 때마다 이 노래가 찾아와. 세상이 아유, 가대 걸렸을 줄 알았다. 인생은 왜 전문가 우리 매일 달려가 언제쯤 끝날지. 나도 먹지 마. 이거 봐. 와, 다리 치날라 그러지. 남자분도 레벨 전쟁 3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껏? 허드? 에이 참. 뭐야? 에이 다금발이 구경 못했네 이거. 난 여섯 중에 한 명은 한 난 딱 한 마리는 보지 않을까 딱 그 생각은 했거든. 아 아쉬웠어. 설레었어. 근데 그 설레었던 순간을 이렇게 기억하면 와,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한 거야. 아쉽다. 아 정말 야속하네 다금발. 남녀군도가 뭐가 다 나오진 않네요. 이래서 경험을 하는 거지 또. 막 나오진 않네 뭐가. 하긴 막 나오는 데가 어디 있겠어. 낚시는 재미가 있든 없든이 아니고 고기를 잡든 못 잡든 조락무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끝이 없다고 나게. 못 잡으면 못 잡은 대로, 잡으면 잡는 대로. 그래서 좋아하는 거야.